임방암 유전자의 변이는 엄마에서 딸로뿐 아니라 아버지에서 딸 또는 아들로도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부모 모두의 친척에서 유방암 및 난소암에 대한 병력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된 경우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이가 발견된 경우 변이 자체를 없애는 치료법은 없으므로 일반인보다 더 이른 나이에 자가검진을 하고 고위험군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억제를 위해 항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